이거 우리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거 볼게요. 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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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바닥에 드세요. 바닥에 드세요. 어? 내 가구 아니에요? 네? 내 가구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네. 허리 괜찮은데요? 괜찮아? 별로 안 먹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건 마르지 말라고 그런 공간이가 쓰는데. 뒤집어놓는 게랑 안 뒤집어놓는 게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산놈을 뒤집으면 죽어요. 애가 뒤집어놓으면 일어나려고 발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금방 죽거든. 힘을 많이 쓰니까. 에이싸. 어머니 밥까지 오늘 세일이 엄마 키로에 많아. 다 방금 들어왔어요 어머니. 엄청 싱싱. 그냥 딱 보면 되는데 돌게. 상당히 몰라도 많이 안 돼. 큰 거 가져가? 몇 킬로? 2킬로? 아니 1킬로만? 응. 1킬로 얼마라고? 1킬로 만 원. 이렇게 1킬로 2킬로 해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나가보니까 그 정도 되세요. 하나 둘. 대장 담을 거, 이제, 개 선별하는 거예요. 이제 녹여서 이제, 이게 봄에 들어온 꽃게라, 꽃게는 봄에 아리차잖아요. 그러니까는, 꽃게로 간장, 게장을 담그는 거예요, 알게. 알 꽉 찬 거 안 찬 거 이제 선별하는 거. 보면은 꽃게가 알이 차면 요 배 쪽, 그러니까 등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차면 위에까지 오면 다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양 사이드로.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빨간색 요 지금 알 차 있는 게 비쳐. 이거는 지금 안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직 덜 찬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딱 비치는 애들이 있어 보면은 이렇게 지금 빨간 빛이 올라와. 이것도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요 정도 되면 한 80%? 80% 정도 탄 거야. 근데 처음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반찬. 네. 하얗게 그냥 하얗지 그래. 아 빨간 빛이 안 나오지? 아예 안 나오지. 이제 이런 애들은 다시 또 선별을 이제 이따가 또 이게 지금 1차로 검도하는 거고 2차로 또 다시 이제 검수할 때는 얘네들은 다시 이제 완전히 다 까서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애들도 있어. 어느 정도 아,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미.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 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봄에 알이 꽉 찬다고 손님들이 알고 있어도 봄깨라고 해서 다 차진 않아 보면은. 그 중에 이제 100% 찬다라고 보긴 어려운 거거든. 다 모든 개들이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가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불안하면 안 되잖아. 서로 믿고 사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봄에 나왔으니까 알 다 차 있을 거예요 라고 한 말 그냥 말로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불안하거든. 우리도 알백이라고 샀지만 그냥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안고 가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이제 손님들한테는 알 꽉 차 있는 것만. 예. 봐, 이렇게 다리 없으니까 확실하게 보여. 빨간 테두리가 이렇게 나와. 네네. 다리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꽃게는 몸통 먹는 애들이라서. 다리는 어차피 다 채워주긴 하거든. 이건 왜 애매한 거예요? 색깔이. 다 찾는데 불구하고 알 색깔이 옅은 경우가 있어. 이제 그럴 때는 이 색깔이 잘 안 나타나거든.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래도 요 등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의 수준이 있거든. 여러 가지를 봐. 이렇게 보면 무게도 들어보고 만져서 단단한지 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리고 옆에 색깔도 보지만 뒤에 꽁지. 이거는 점점 알이 차면 부풀어. 이거는 좀 여기가 원래 납작해.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좀 더 좁아 간격이.
요 요게 사이 마디마디가. 근데 점점 이제 살이 차고 알이 많이 찰수록 얘네들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끝에가 약간 좀 덜 부푼 느낌이야 지금. 이건 정말 미세하거든. 이게 그냥 눈에 확 띄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오래 본 사람들만 눈에 보여 이게. 얘는 봐. 아까랑 틀리지. 끝머리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줄게. 맨 끝에. 이렇게 지금 산 거 그대로 이제 경매를 받아서 인천의 냉동 창고 회사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이리로 가게로 오지 않아. 입찰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리로 가서 얼려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선도가 정말 좋지. 이런 애들. 근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뭔데? 자꾸 말하다 보니까 헷갈려. 자, 딱 절반이네. 수율이. 이거는 이제 다시 2차 검수를 할 거야. 이제. 잠깐 저쪽으로 가져갈까? 수요 좋은 것만 이제 판매하는 거야. 이제 저런 거는 유광으로 확인을 하고 걔네들은 다시 또 간장으로 밥 먹어. 그리고 나머지 알이 이제 모자라거나 그런 애들은 살 수율이 좋거든. 알이 없어도 살이 꽉 찬 상태라 걔네들은 이제 무침력 꽃게로 쓰는 거야. 손님 입장에서는 뭘 사든 간에 뭘 사든 좋은 좋아. 걸 사는 거네. 뭘 사든 좋아. 요것도 곰게야. 숙게가. 근데 이제 보면은 살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꽉꽉 차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수입꽃게 같은 거는 여기다 댈 수가 없지. 깨끗하게 아주 정돈이 잘 돼서 들어와. 근데 똑같이 간장을 담거나 똑같이 무쳐보면 이게 개 맛이 안 나. 희한하게 개 맛이 안 나. 그냥 개 맛이 아예 안 나. 그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얘네들을 라면에 넣거나 뭐 꽃게탕을 끓여보거나 뭐 무쳐보거나 다 해보잖아. 그러면 최소한 국물에서 말도 이제 꽃게 맛이 좀 올라와줘야 되거든. 근데 안 나. 냉동 절단 꽃게 특히나 저기 뭐야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물코팅을 해. 껍질이 있으면 살이 어느 정도 이제 비게 되면 이제 들어가 있잖아. 그 안을 물이 메꾸는 거야. 물이 메꾼 상태에서 이걸 깎아내. 나중에 얼리어서 그게 살처럼 보이거든 그게. 근데 이제 저런 애들은 똑같이 어떻게 하든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담가놓은 꽃게들은 언제 다시 꺼내서 판매? 내일. 만 하루. 왜냐면 손님들이 요새는 게장 자체를 짜게 먹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 이제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기간만 여기다가 놔두는 거야. 만 하루면 가장 맛있다고 이제 느끼는 정도까지 또 하루가 필요해. 그 이후에는 짜지기 시작하는 거야 더. 그러면 손님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한 5일에서 6일까지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취향에 맞춰서. 그렇지. 여기에서 만 하루만 돼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을 드시라고. 예, 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 담아서 안 썰는 상태면 들어가서 이제 만 하루만 나간다 그랬잖아.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숙성시키고 그 다음에 간장을 빼버리지. 그 상태에서 이제 냉동실 들어가요. 손님들한테 나갈 때 정도 되면 깡 얼지 않거든 하루에. 하루 만에 깡 얼지 않아도 돼. 딱 적당하겠네. 그냥 약간 좀 살얼음이 끼는 느낌? 이게 약간 비법이라고. 그렇지. 몰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거를 잘라서 무조건 잘라서 이제 그냥 팔면 되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 살덩어리하고 또 틀려. 저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를걸? 꽃게가 완전히 기름 지방기가 어마무시해. 동물성 기름이 아니라서 그러지. 얘네들 만지고 나면 막 손이
기름기 때문에 막 번질번질해. 이 내장이 다 이제 기름진 내장들이야 이게. 그래서 맛있는 거야 먹으면. 뭐야? 자가 전복라면 시작에서는 그게 히트 쳤지 한 번. 이제 외국인 대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막.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까지 하는 집들이 없어 거의. 이런 방법으로 게장을. 여기는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내고는 있지만 이렇게 하기가 원래 힘든 거야. 이게. 남들이 보면 따라하기 딱 좋지. 이게. 아, 저거 저렇게 하면 돼.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자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번거로운 거 싫은 사람도 있고. 네, 아까 여기 가보신 거 하셨는데 혹시 간장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진 걸 선호해. 그리고 이게 좀 직관적이잖아. 딱 눈에 보이잖아, 이 살이. 네, 맛있어 보여. 중요한 거는 퀄리티는 안 놓치고 가는 가게거든, 여기가. 맛이 없으면 절대 아무리 편하게 먹게끔 만들어 놓고 뭐하고 해도 안 먹거든, 맛이 없으면. 두 번 사 먹는 게 없는데 여기는 먹어보면 이제 확실히 차이점이 느껴지니까. 지금 저 밖에 애가 막 걔 따듬는 거 봤었지. 막 찍었지. 그 꽃게 지금 동생이 막 따듬고 하는 거 밖에서. 아, 네. 그게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이제. 다 따듬어서. 이제 그런 집들이 없어. 직접 이렇게 따듬어서 하는 게. 따듬어서 하지 않고 다 수익거를 받았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지거든. 근데 막상 딱 먹으면 차이가 확 느껴지지. 이게 꽃게 맛이 틀려지. 무칠 거랑 간장 담을 거, 손질할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세일입니다. 세일! 못 드시는 부분을 잘라드리고요. 나가면은 이제 못 드시는 부분이고, 이렇게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이거 원래 이렇게도 집에 드시는데, 깔끔 자르면 깨끗합니까?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구경하실까요? 꽃게를 네. 절단을 한 다음에 네. 간장게장을 하는데, 네. 기법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뭐. 통으로 해서 간장을 부었을 때는 뭐 맛이 더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손님들이 그 10%를 감안해서라도 바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손님들의 선호를 하니까. 이게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있긴 한데, 말하는 대로 게 수급면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하는 곳이 없죠. 근데 뭐 간장 비법이라든지 뭐 내가 관리하는 비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은 그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공개가 되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그거 못 따라해요. 꽃게 우리가 전문으로 한 게 한 20년이 넘는데. 아, 20년 넘. 네네. 이 꽃게로만. 간장 게장이 아니라 이 꽃게만. 꽃게만. 네, 우리 부모님이 장사도 하셨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 그러니까 꽃게를 그냥 엎어만 나도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알고. 얘가 살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모르는 못 보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얘를 1톤을 샀는데 1톤이 다 안 좋아서 폐류 저 전부 저기 저거 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얼마치? 아 뭐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아치 되는 거죠. 이제 가을 깨로 따졌을 때.
그만큼 그냥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투자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 건드렸다가는 아이 깜짝 놀라버려. 예, 샘플 요즘에는 그래서 샘플도 많이 받아보고 꽃게가 어느 배가 좋은지 양을 우선은 뭐 한 40kg, 50kg 갔다가 테스트를 먼저 하죠. 근데 그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 물건을 찾기도 힘들고 어느 배가 물건을 잘 잡고 어느 배가 물건을 잘 잡고 다 틀리니까 살이 언제 올라올지는 지금 감을 못 잡아요. 그전에는 봄에는 살이 좋고 가을에도 한 11월 되면 원래 살이 좋아지는데 요새는 바다가 그 수온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잘 맞춰지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꽃게값이 좀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그래 안 먹어서 저렴해진다는데 이게 지금 수온이 안 맞으니까 지금 알 안 베야 될 때 알 베고 알이 꽉 차야 될 때 알이 지금 꽉 차질 않고 있거든요. 이 난소라고 해야죠. 이게 알은 아니고 이게 차는 그 기간이 계속 틀려져요. 요 근래 와서 만약에 그게 다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 꽃게 비싸질 때예요. 이게 내 숙개는 원래 쌌죠. 근데 간장을 잘 안 부었어요. 근데 꼭 안깨로만 간장을 먹는 건 아니에요. 숙개도 맛있거든요. 저 숙개 먹어요. 안깨는 알맛 그래 알 비싸죠. 네, 싸면 맛있지만 비싼 값어치는 못하는 거죠. 숙개. 그렇게 해서 숙개를 하게 된 거죠. 저도 이게 그 전에 우리 노인네가 이 식욕을 전폐하더라고. 노인네 집 봐. 그런데 이거를 한번 한 일주일을 드시더니 맛있다고 계속 드시는 거야. 아 이거 대박이다. 그 다음부터 이 숙개로 계속 절단을 지키 대신 이 활꽃게가 돼야 활꽃게가 금냉이 들어간 거야 그 맛을 낼 수가 있거든. 이게 죽은 거 냉동된 거는 쩐내라고 그래요. 쩐내. 이게 묵은 내가 나면 간장에 그 비린 맛이 엄청 많이 나고 얘네들은 비린 맛이 나지 않아요. 산채로 금냉을 친 거야. 와 산채 찼네. 예, 꽉 차 있죠. 여기 이제 이게 초가을에 살 제일 좋을 때 이제 금냉을 딱 쳐놨다가 요맘때 이제 해서 빼내는 거. 가을 때 금냉 안 치고 무침을 하고 간장을 해서 큰일 나요. 생으로 산채로 막 간장 붓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걸 무조건 탈라요. 영하 40도 정도의 금냉을 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뚜껑 열어 다듬어서 한 번 더 금냉을 한 번 더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간장을 붓기 시작을 하죠. 이 절단이 된 상황에서는 간장을 보면 살이 내려앉거든요. 그거를 좀 방지를 해야 돼요. 이 꽃게라는 건 절단을 쳤을 때 선도 안 좋은 애들은 살이 빠져버려요. 속에서 이 살하고 껍데기가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도가 좋은 애들은 살하고 껍데기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떨어지잖아요. 흔들어도 요거를 보여줘. 이게 얼었다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도 안 좋은 애들은 이렇게 절단을 쳤을 때 간장을 붓고 하면은 살이 이렇게 흘러버려요. 안을 넣는 거예요. 안을 넣는 거예요. 꽃게를 이제 선별을 할 때는 이제 그날 배에서 들어온 물건을 우선 해체를 다 해봐요. 거기서 이제 좋은 물건. 그래서 배도 이 잡을 때 방식이 다 틀려요. 잘 잡는 배들이 있어요. 꽃게 배들 중에 잘 잡는 배 그 물건 위주로 또 판매해서 저기 파입을 해요. 지금은 좀 비수기라 그러지 나갈 때는 하루에 막 1톤씩 빠져버리니까 하루에 1톤씩? 네 1톤도 빠지고 그래요. 1톤 정도를 빠진다는 거예요? 예 판매를 해요. 많이 팔 때. 비결이 뭐예요? 사장님만의 제가 손님들이 많은 비결은 그러니까 최고 쌀수록 더 좋은 물건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쌀수록 물건이 좋아요. 절대 싸고 좋은 물건은 없거든요. 제일 비싼 게 좋은 거니까. 게도 마찬가지예요. 게라는 건 세일입니다. 손님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지만 살이 이제 수율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금액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같은 꽃게라도. 근데 수율 제일 좋은 것만 사는 거죠. 가격 보니까 네네네네. 그래도 한 15,000원, 2만 원 이렇게 파시는 거 같아요. 네네네네네네. 이렇게 좋은 꽃게를 담가도 그 가격에 파시면 많이 네. 남지 않나요? 근데 박리담이죠. 뭐 하나 팔 걸 한 10개 팔아서 손님들이 반응이 좋으면 손님들이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근데 일부러 멀리에서도 찾아오시는데 금액이 저렴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건이 좋다 해도 저렴하게 해드려야 손님들이 더 찾아오시니까.
그럼 오시면 이 게장만 사가지 않으셔요. 뭐 회도 사가시고 저런 해산물들이 있는 거 다 사가시고 거기서 이제 마진을 보는 거죠. 오래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감자게장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이거 딱 보면은 군침 돌잖아. 딱 그 간장게장이랑 네. 네. 그 인부가 사가지고 네네네네네 육수랑 같이. 아, 최고죠. 그게 소화제잖아, 소화제. 술도 안 돼. 그 단짠 단짠이 이 술안주로 최고인데. 감사합니다. 20,000원.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많은데.